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9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는 정광훈 목사 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문재인 하야 촉구 시위가 열렸는데 역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요사이 우한 폐렴 확산으로 마스크를 쓴 분들도 모이기를 꺼려 하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고 하여튼 굉장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요사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대 인파를 모은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 단상에서 보통 여성의 시간이라는 이 프로를 주도하는 주옥순 여사 사회를 참 잘합니다. 어제도 어머니들이 나와 가지고 여러 사안을 규탄을 했는데 특히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올 3월부터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가 이제 현장에서 교육이 되는데 그것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요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연설만 할 뿐 아니라 그 집회장에다가 교과서를 분석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쭉 이렇게 붙여 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읽어 보았더니 정말 아주 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교과서의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하고 거기서 이 교육부 장관 고발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 제목이 뭐냐면은 문재인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 교과서 당장 폐기하라 였습니다. 문재인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 교과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가면은 송혜정 여사 생명사랑 운동연합 이분이 지금 교과서 비판 운동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송혜정 여사께서 저한테 명함을 주고 자료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지금 언론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교과서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에는 그야말로 교과서적 내용이 실려야 합니다. 교과서적 내용은 뭐냐면은 오랜 시절을 거치면서 검증되고 확정된 사실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교과서에 들어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새로 나온 이 교과서는 문재인 개인 홍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북한식으로 개인 숭배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홍보물이다 이거죠. 이건 교과서, 이 고등학교 교과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문재인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 교과서 당장 폐기하라 이런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수록한 사상 초유의 교과서 여기 보면은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사진이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두 사람이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사기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대국민 사기극을 미화를 해가지고 교과서에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정권 때에는 이게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럼 교과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내용 아침에 다루고 저녁에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진을 철면피하게 넣느냐 이거죠. 이 교과서를 만들려고 지시한 사람이나 만든 사람들 다 수사 대상입니다. 직권남용 등등 그리고 옆에는 천재
현재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285페이지에 뭐가 실려 있느냐?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다. 촛불 시위를 미화를 했습니다. 이걸 고등학생한테 가르치면은 앞으로 촛불 전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촛불을 든 시민들 평화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다 해서 사진을 이렇게 촛불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다.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천재 교과서입니다. 2002년 미국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두 학생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면서 촛불 집회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며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고,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들었다. 촛불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계기로 절정에 이르렀다. 아니, 국정농단이 이게 교과서에 이대로 들어가면 됩니까? 국정농단은 법률 용어도 아니고 이건 선동 아닙니까? 선동.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정파탄인데, 그럼 앞으로 교과서에 국정파탄이라 넣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 촛불 집회에는 직장인 중고등학생이라 썼어요. 유모차를 끈 사람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아, 유모차를 끌고 촛불 집회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자유발언과 각종 공연 등도 이루어져 촛불 집회는 정치적 의사표출과 문화축제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거기에서 터져 나온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 아니었어요? 거짓말. 박근혜를 사형 집행하자 해가지고 단두대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에도 스스로 자제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촛불 집회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출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건 완전히 앞으로 이런 거짓 선동의 촛불 집회를 하라는 선동문입니다. 이 교과서는 선동문입니다. 선동문건입니다. 선동문건에다가 비핵화 사기극을 미화를 해가지고 개인 홍보물로 전락시켰다. 그래서 이분들이 3월부터 새 학기에 이런 교과서 가지고 나오면은 아이들로부터, 아들, 딸로부터 교과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찢어버리자.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폐기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교과서 당장 폐기하라. 그 뒤에는 이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수락한 사상 초유의 교과서다. 북한의 도발과 인권 탄압, 3대 세습은 서술하지 않고 북한을 미화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나쁜 지도자로 보이도록 서술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6개 교과서 중 5개 교과서가 아예 쓰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적어야 될 텐데, 한 교과서만 빼고는 다 적지 않고 하나는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으로 완전히 조작을 했다.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일행을 죽이기 위해서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테러를 해가지고 17명의 장차관급 한국인을 죽인 테러, 김정일의 테러에 대해서는 어느 교과서도 다루지 않는다. 김현희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것은 서울 올림픽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게 발각이 되면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됩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하나도 다루지 않는다. 3대 세습도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실은 김정은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문재인은 미화하고 김정은은 비호해주는 반인류 범죄자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되어 가지고 유엔 총회가 국제 형사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고 지목한 김정은을 비호해주는, 독일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히틀러 비호해주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교과서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느냐?
거짓 선동 촛불 집회를 정당화하고 북핵 문제 언급 못하는 남북회담을 미화하는 교과서. 여러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구체적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연설과 그리고 서명받는데 나와서 직접 목이 터지도록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싸워야 된다. 이 자유투사들은 이렇게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집회에 와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행사로서의 투쟁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승만 광장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광훈 목사, 김문수 지사의 아주 공적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교과서 폐기를 위한 국민행동 1. 교육부, 교육청, 학교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역사 교과서 폐기하고 역사 교육 중단하라고 해주세요. 혼자 가면 안 되죠. 여러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가야죠. 2. 국민신문고 들어가서 민원 신청해 주세요. 3. 주위의 많은 분들도 동참하시도록 알려주세요. 4. 사시는 지역에서 피켓으로 사진전을 하시거나 전단지 배포를 하실 분들께서는 파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까지 드려가지고 지금 전화번호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02-2233-6612 02-2233-6612 국사교과서연구소 문재인 역사교과서 결사반대 학부모연합 국사TV 대한TV 주체입니다. 송혜정 씨가 저한테 보내준 또 이 동영상도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여기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되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한두 사람 교회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항의하면 안 됩니다. 조직적으로 몰려가서 여기 촛불 시위를 선동하니까 이건 완전히 선동이죠. 그동안 촛불 시위했다고 소개한 거 이거 전부 거의 전부 다가 거짓말 아닙니까? 광우병 난동까지 여기 좋은 사례로 적었어요. 광우병 난동이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수입해서 먹으면은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고 MBC, KBS가 선동하니까 거의 부하 내동해가지고 촛불 시위한 걸 잘했다고 쓰겠습니다. 잘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집에서 미국산 쇠고기 잘 먹고 있잖아요. 이걸, 이런 걸 교육하면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치고, 문재인 개인 숭배를 가르치고, 촛불 시위를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김정은 정권을 비호하는 이런 교과서는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에 만든 데 관계된,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과서를 바로잡겠다고 해서 많이 달라진 국정교과서가 나왔는데 문재인이 등장하자마자 그걸 다 폐기하고 이건 다 불법입니다.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자들을 지금부터 색출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 때 직무유기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데 이분들과 동참을 해 주십시오. 02-2233-6612 문재인 역사교과서 결사반대 학부모연합 02-2233-6612입니다. 감사합니다.